돈키호테 작품을 접하면서 아니면 번역하면서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1장부터 번역하실 것이냐 또 번역돼 있다면 1장부터 읽을 것이냐의 그런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작품은 그 1장 앞에 있는 것부터 번역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르반테스라고는 작가가 그 작품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이야기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작품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필요한 부분들도 작품에 넣어서 우리가 연구할 때는 그렇게 통합해서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형식적인 것들은 그 당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역시 작품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차원에서 역시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품의 처음에 들어있는 것은 가격에 관한 겁니다. 여기 표시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책의 맨 앞에 놓아야 되는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출판사와 작가가 써놓고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 부분은 비워놓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작품의 가격이 정해졌을 때 이 부분을 첨가해서 출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가격은 출판사나 작가가 정하는 게 아니고 왕실에서 정해주는 그러한 가격을 따라야 될 것이고요. 아마 페이지 수라든가 작품의 질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면 곱하기 해서 최종 이 책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가격을 정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의 가격이 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작품은 이것은 사본에 해당하고 또는 공식적인 그 작품이 아니고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작품에 대한 왕실에서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Testimonio della Serratas라고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탈자에 대한 검증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 작품의 원본과 이 출판된 작품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승인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역시 앞에 가격에 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돈키호테의 초판본의 내용을 보면 많은 오탈자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긴 작품을 이 왕실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엘 리센시아도 프란시스코 무르시아 델라 이아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다 읽고 이것을 승인했다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형식적이면서 또 내용 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를 체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꼭두 번째에 넣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작품의 특허장 또는 허가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첨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교훈적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뭐 재미있다는 얘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훈적이어야 된다, 유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유용성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사실은 이게 잣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작품이 독자들한테 유용한가, 쓸모가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독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지 어떤 기관에 의해서 이것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특허장, 허가서를 낸다는 것 자체 역시 앞에서 가격이라든가 오탈자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서 중요한 그 통제의 수단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고 작품을 다시 낸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출판할 때는 역시 원본과 출판본에 대한 대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또 제출해야 됩니다. 한편 여기 보면은 꼭그이 허가서가 나고 나서 유통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돈을 댄 어떤 뭐 귀족이 먼저 본다든가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들 형식적인 이런 내용들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통제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 시대에 책의 가격은 대단히 비쌌었습니다. 책의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책을 낸다는 것도 책을 소유한다는 것도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작품도 거기 후원을 받지 않으면 책을 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돈키호테는 과연 돈을 받고 했느냐 안 받고 했느냐는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헌사라고 하는 데디카토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도 우리가 책을 낼때이 책은 누구누구의 도움으로 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돈키호테 나올 당시 헌사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앞에 부분에 종교적인 검열,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런 검열들이 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보호를 해줘야만이 책이 출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르반테스가 여기 나온 것처럼 베헤르 공작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은 뭐 정당하게 보호를 받는 일이지만은 만약에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실질적으로 돈보다는 정치적, 종교적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헌사라고 하는 것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잘 보면 그 내용 중에서 혹독하게 남의 작품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안전하게 저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뿐이옵니다. 고명하신 기하께서 저를 눈여겨 보아주십사 하는 저의 좋은 뜻을 굽어살피고 제 조그만 성의를 물리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책을 낼때 돈을 받았다면은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했겠죠. 약간 비꾸는 듯한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의도가 아니라 내가 책을 내는데 당신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 서문 그다음에 이제 서문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이제 특이점들을 한번 훑어봤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이 결국 작품의 안에 들어갔을 때그 안에 그 전개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작품 읽기 전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